운전석의 창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닫혀 있습니다. 물에 빠진 다음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. 문 창문 닫혀져 있잖아요. 네, 만약에 의식이 있었다면 탈출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 열었겠죠. 지금? 네. 아니 침수되자마자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침수돼서 창문 안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윈드 브러쉬가 움직이잖아요. 아... 그럼 창문 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, 운전석에서. 근데 지금 안 열잖아요. 석연치 않은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오빠 김 씨 뿐입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아니, 안녕하세요. 혹시 핸드폰 번호 아닌가요? 네, 누구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저 MBC PD수첩 황준호 PD라고 합니다. 네. 혹시 그 선생님의 저 입장은 좀 어떠신가 좀 궁금해 전화 드렸거든요. 아, 저의 입장이요? 예, 예. 나중에 경찰에서 다 밝혀질 거고요. 사실 저도 뭐 여동생을 잃은 상황에서 이러는 건 싫어요. 그 하고 있는 그 의혹이 잘못된 거라면은 저희한테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일단 전화 끊을게요. 네, 말씀 좀만 더 부탁드릴게요. 동백항 사고가 의심스러운 건 불과 보름 전 여동생에게 자동차 사고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. 동백항에서 40분 정도 거리의 부산 둔치도 차를 타고 가던 동생의 차가 이면 도로를 벗어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. 수심이 얕아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. 그 당시엔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. 바다에 빠진 차는 현재 폐차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. 운전석까지는 물에 잠겼던 탓에 차 안쪽은 지금까지도 침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. 그날 동생의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오빠 김 씨였습니다. 그때마다 오빠가 옆에 있었던 거죠. 사고 현장에.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일반 사고로 보기에는 좀 너무나 의심점이 많다 싶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동일한 사고권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.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선악동강 근처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가 강으로 추락한 것입니다.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. 사고 현장은 아버지가 자주 찾던 낚시터였습니다.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기 풀이 많이 나 있단 말이죠. 저기 빠진 쪽이. 저기는 차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저쪽으로. 그러나 뭐 이야기 들으니까 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요. 그래 이거 챙겨 가고 아들이 아버지 같이 가입시다. 그래 갔는데 아들이 먼저 가고 이제 지금 챙겨 갔는데 뒤에 안 오더라네요. 신고한 당사자는 이번에도 오빠 김 씨. 그는 사고 차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당시 아버지의 운전 부주의로 종결 처리됐습니다. 정작 아버지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사고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베테랑입니다. 운전은. 베테랑입니다. 그분이 제 회사에서 어떤 차를 몰았냐면 대형 트럭을 몰았었어요. 그것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조그만한 어떤 뭐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운전 미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10개월 사이에 일어난 3번의 자동차 추락 사고와 2명의 죽음. 모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오빠 김 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의 대표 수령자였습니다. 특히 동생의 사망보험 가입 금액은 약 7억여 원에 이르는데 이례적인 것은 동생의 사망보험 수익자가 오빠 김 씨라는 사실입니다. 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정합니다. 법정 상속인 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법정 상속인의 경우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. 여동생에게는 법정 상속 1순위인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. 보통 그 사망을 하게 되면은
법정 상속인인 가족이나 직계 예, 아들이나 뭐 배우자한테 가게 된 건데 이 사건은 이한에게 이제 오빠한테 수익자를 지정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원래는 5천만 원의 보험이 계약이 돼 있었는데 사망 시에 5억으로 중간에 변경을 했어요. 사망 직전에요. 우연히 반복된 단순 사고일까?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범죄일까? 한 생명을 앗아간 동백항 추락사고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